우리가 뉴 스타트 2부 세미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1부 때 다 배우실 거예요. 왜? 우리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병이고, 그 유전자는 알고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글자야. 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그 사실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그 말씀이죠. 그렇죠. 글자예요. 한국말, 한국글로 이렇게 써여 있고. 그런데 유전자는 국적, 어떤 민족이냐, 어떤 국적이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글자예요. 그런데 그 글자는 누군가가 반드시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글자야.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진화론적으로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유전자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 과학자들이 그 유전자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해서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서 보면 자 미국 국립인간 유전자 연구소 콜린스 소장은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유전자 지도가 당초 예정보다 2년 빨리 완성되었다며 한때는 신만이 읽을 수 있었던 생명의 책을 이제는 우리 인간도 읽을 수 있게 된 셈이라고 밝혔다. 그 유전자는 이렇게 우리 인간 과학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자 우리도 이걸 읽어봤으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데 결국은 읽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유전자는 해독할 수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 지도를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유전자 지도를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 이제 17번 염색체 상에 이제 이런 유전자가 맨 꼭대기에 있다. 이런 유전자를 잘 읽어서 해독을 해보니까 아 이게 이제 무슨 물질을 생산하느냐 하면 종양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야.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여러 가지 압력과 스트레스로 이 암세포로 변하려고 그럴 때 야, 암세포까지는 우리가 되지 말자. 라고 그거를 억제하는. 그리고 또 이제 일단 암세포가 됐더라도 이 유전자가 작동을 해서 이 물질을 종양 억제 단백질 잘 생산해내면 이 암세포가 자꾸 정상 세포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물질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 물질은 뭐 하는 물질이다?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려고 할 때, 예, 그 암세포로 변하려고 하는 그 유방세포를 자꾸 억제시켜가지고 암세포로 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도록 부정적으로 화를 내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자꾸 세포들이 암세포로 변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본래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우리들의 정상 건강한 세포들이 암세포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이렇게 암세포로 가지 않도록 해주고 또 암세포로 갔더라도 암세포로 이미 변화가 됐더라도 다시 그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뜻, 하나님의 뭐가 뜻이, 뜻이 유전자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를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염색체입니다. 염색체. 그리고 이게 이제 실 뭉치죠, 염색체는. 근데 이 실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이고 그 실이 바로 유전자다. 자, 유전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활성산소나 여러 가지 그 발암 물질, 우리 환경, 뭐 음식 속에는 이런 발암 물질들이 이렇게 유전자를 이렇게 손상시킬 수 있어요. 자, 이거 정상적인 유전자의 구조는 이게 염기들이 딱딱 조립이 돼가지고 이렇게 딱딱 이렇게 조립이 돼서 있는데, 여길 보면 이거는 조립이 안돼 있고 떨어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제 발암 물질이나 나쁜 물질이 와서 여기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찌그러졌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고 여기는 찌그러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찌그러질 때마다 찌그러진 채로 그대로 놔두면 유전자가 변질돼 가지고 결국은 이 세포 변질된 유전자가 많아진 세포는 결국은 암세포로 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산됐다. 활성산소는 유전자를 때려서 찌그러뜨리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질병도 발생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암도 생기게 하고 그러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는, 우리 세포 안에서는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이런 짓을 못하게 하는 그런 물질을 생산해낸다 그랬죠. 그게 뭐더라? SOD, 맞아요. SOD,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SOD가 잘 생산되면 이런 일은 별로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일단 이제 이렇게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서 이 유전자 이 부분이 이렇게 찌그러졌다. 이렇게 되면 이거를 빨리 복구를 시켜야 돼. 이거를 복구를 안 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암세포가 돼버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이 손상을 받은 유전자를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은 이 변질이 유전자 변질이 자꾸 쌓이는 거죠. 쌓여가지고 이제 결국은 암세포 변하는데 일단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복구를 하는가? 이거를 복구를 시키면 암세포로 돌아가 암세포로 빠지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활성산소의 에게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변질된 유전자 그 DNA 회복 또는 DNA 복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복구가 어떻게 되냐 하고 과학자들이 아 유전자가 복구도 되는구나. 이 사실은 이 모든 질병은 그 유전자의 변질로 질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전자가 복구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자연 치유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내 세포 안에서 변질이 되어 있는 이 유전자를 내가 복구시킬 수도 없고 의사 선생님들이 복구시켜줄 수도 없고 사실 의사 선생님들도 어느 유전자 어디에 이런 변질이 생겼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경우를 미리 예상을 하셔서 이 DNA 유전자가 이렇게 변질이 되고 상처를 입었을 때 손상을 받았을 때 이거를 복구시킬 계획을 다 해놓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놓으셨나 하면 이 복구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었어요. 그 복구 물질. 어떤 유전자가 손상받았을 때, 그 손상받은 유전자를 복구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질. 그거를 유전자 복구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전자 복구 물질의 종류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종류예요. 첫 번째 종류의 복구 물질의 역할은 뭐냐 하면, 이 유전자를 쭉 맨날 검사하고 댕겨요. 검열을 하다가, 여기에 이제 이런 비정상적인 상처받은 부위가 탁 나타나면, 이거를 발견하고, 이거를 잘 발달된 악으로, 이빨로 어떻게 해요? 잘라. 먹어버리는 역할을 해요. 네.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잘라버려야 돼. 그렇죠. 잘라버리면 두 번째 복구 물질, 이거는 이제 복구 물질 1번, 첫 번째. 1, 2, 3번이 있는데, 1번은 이런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또 뭐냐고 하면, 이제 빈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 복구 물질 1번이 잘라 먹어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공간을 채워넣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부속품을 갖고 와야지.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제 두 번째 복구 물질은, 이거를 잘라 먹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거하고 꼭 같은 신품 부속품 DNA를 갖고 와야 돼. 자, 이게 기똥찬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유전자 부속품으로서의 이 DNA
는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죠. 그렇죠? 네 가지. 여기 보세요. 다 배우긴 배웠는데, 가물가물하죠. 네 가지가 있어.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그렇죠? 염기, 염기, 당분, 인삼. 다 잊어버렸어.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 한 개의 부속품을 DNA라고 부른다. 그래서 유전자는 네 종류의 DNA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자, 네 종류 중에 이 DNA 네 종류 중에 딱 맞는 걸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네 종류의 DNA가 있는데 그 딱 맞는 게 뭔지를 아는 것 같아. 사실 그거는 아무도 몰라. 누구밖에 몰라요? 그 하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 참, 자, 네 개고, 네 가지 종류의 그 다른 DNA가 있고, 그러니까 딱 맞는 DNA를 고르려면 그 확률이 4분의 1이죠. 그렇죠? 뭐, 네 가지 중에 하나 고르는 게 확률이 4분의 1이지. 자, 4분의 1의 확률에다가, 4분의 1의 확률에다가, 여러분, 인간의 세포 한 개에, 이런 두 DNA가 조립이 된 이 쌍, 요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쌍, 이 쌍이, 조립되어 있는 쌍이 몇 쌍이 있게? 세포 한 개 안에. 이 쌍이요, 30억 쌍입니다. 30억 쌍. 그러면, 이 아저씨가, 이 복구 물질이, 두 번째 복구 물질이, 4분의 1의 확률로 딱 맞는 DNA를 들고 오는 것도 4분의 1의 확률이지만, 세포 한 개 속에 어디를 가가지고 끼워 넣어야 될지는, 그거 찾는 확률은 몇 분의 1이게? 30억 분의 1이에요. 그래서 4분의 1 확률에다가 30억 분의 1의 확률 하면 전체 확률은 몇 분의 1이래요? 120억. 이거는 우리 의사도 할 수 없고, 이 120억 분의 1의 확률대로 탁 해서 유전자가 손상되어 있으면 이 유전자 회복 물질, DNA 회복 물질이 탁 생산이 돼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 가지고 와서 여기다 끼워 넣어요. 탁탁 끼워 넣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 아저씨가 바늘하고 실하고 갖고 와서 실을 갖고 와서 이거를 탁 해서 착착해서 탁탁 끼워 맞춰 버리면 완전히 새로운 신품 유전자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우리 몸 속에 있는 세포, 그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은 우리가 좀 속이 상하고 기가 막혀서 활성산소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손상을 받고 변질되려고 그래도 이렇게 다시 복구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글자로 다 프로그램이 돼 있으니 글자는 그것은 누구의 계획을 기록한 글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야.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어. 그래서 자연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연 치유는 약 안 쓰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 치유라는 것은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 자연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연. 자연. 이거는 무슨 자자요? 스스로 자. 그 다음에 연. 이거는 무슨 연자게? 글을 연자입니다. 글을 연. 이 참 이상한 말이에요. 이게 이상한 단어예요. 스스로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미국말로 이 자연을 뭐라 그러냐면 nature라고 부릅니다. nature. Nature는 어떤 뜻이 있어요? 설악산, 호수, 바다, 하늘, 이런 것들을 nature, 자연, 그 속에 있는 동물들, 뭐, 이라고 부르기도 해. 그런데요, 참, 영어 nature에는 그런 뜻도 있지만, 또 이 nature라는 단어가 가진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본성이라는 뜻이에요. 본성, 성격. 자, 그러면 본성, 그래서 성격이 참 좋은 아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저 남자아이는 성격이 참 좋은 아이다 라고 영어로 표현할 때는 That boy is very good-natured boy 라고 그래요. Good-natured. 좋은 성격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본성 또는 성격, 그러면 왜 사람들이 산과 바다와 호수와 새들과 구름과 이거를 보고 참 아름다운 뭐라 그래요? 자연이라 그래. 그러면 아름다운 자연이란 말은 아름다운 뭐예요? 성격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자 할 때 스스로
라는 것은, 스스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유전자를 배워보면 안 해요. 유전자를 조절하는 것은 무슨 에너지가 조절하고 있어? 영적 에너지가. 그 영적 에너지 생기란 게 없으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죽어버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는 해당이 안 되는 글자예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 이름을, 자기를 소개할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요. 왜? 하나님만 어떤 다른 존재에 의존해서 살 수 있는 사람,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야.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름다운 정말 경치 이런 걸 보면서, 아, 정말 아름다운 자연이라고 할 때, 그것은 아름다운, 아름다운 뭐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스스로 계신 분의 모습, 성격, 사랑이 나타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응? 그 원자 핵이 폭발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 놀라운 힘이, 힘에 의하여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과학자들이 그렇게 그런 에너지가 존재한다. 그걸 원자력이라 그런다. 그래도 우리는 그게 대해서 전혀 감동을 받지를 않고 감사도 없고 그런 우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자 핵이 그렇게 폭발되지 않고 있는 것도 누구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원자 핵을 공부해도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격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은 스스로 있는 자의 자가 그렇게 나타나 계신다. 그게 자연이에요. 그 자연은 사실은 하나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자연스럽다. 그럴 때 그게 하나님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연이란 말은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아주 적합한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그렇게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자연을 봐라. 그렇게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그렇게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원자 핵을 봐라 그럴 수도 있어. 아시겠죠? 그거는 이제 미시 세계고 거시 세계에서 자연을 봐라. 그 다음에 인간의 세포를 연구해 봐라. 그럼 유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냐? 아, 그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니까. 그러면 더 미시 세계로 더 들어가서 원자 핵을 봐라.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연치유라는 것이 무슨, 뭐, 건강식하고, 뭐, 운동하고, 그게 자연치유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격, 그게 사랑이야.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야. 그래서 왜 이렇게 망가진 상처받은 유전자가 이렇게 회복되게 돼 있냐? 이것은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왜 만드신?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만드신 피조물을, 그 만드신 이유부터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자연 치유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 세상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계속 생기고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암을 자연 치유를 다 해주시고 계셨다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자연 치유가 안 되고 있었다 이 말이야. 왜? 왜? 내가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고 있는 내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너무 철저히 꺼버렸다 이 말이야. 너무 철저히 미워했다. 너무 한이 맺혔다. 너무 기가 막혔다. 그래서 그런 거라. 그래서 내가 철저히 내 자신이 방해를 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은 암세포가 몸에서 매일 생겨서 암에 매일 걸리고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암세포를 죽어주시고 계셨다. 근데 그것이 내가 무슨, 하나님을 잘 믿어서도 아니고, 그렇게 자연 치유를 해 주시는 데는 아무런 뭐가 없었다? 조건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치유, 이 자연 치유는 동물들이 암에 걸려도 자연 치유가 돼버려요. 자, 그런데 기린도 칼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그 뼈가 땡기도록 하는 NPY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인 칼슘이 많이 풍부히 들어있는 죽은 동물의 뼈를 먹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기린이 헌금을 많이 해서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제발 하나님을 종교적인 하나님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종교적인 데는 반드시 거기에 들여다보면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적인 하나님. 하나님이 생명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조건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셨다. 그 구원의 대상은 누구게? 착한 사람? 교인들? 그게 아니야. 이 지구상에 태어난, 뭐예요? 모든 인간들이에요. 왜 그래요, 그거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뭐 주려고?
사랑 주려고 만들었는데, 이 인간들이 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조건적인 생각이 옳다 하고, 악령적으로 가버린 거야.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 얘들을 어떻게 해?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 살려내야 돼. 구원을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예수를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사실은 모든 인간을 다, 어떻게, 하나님 쪽에서는 모든 인간을 다, 어떻게 할게? 구원하셔서, 어떻게 만들어 놨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구 박사는 참 착하니까, 이상구 박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철저히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 재밌는 현상은요. 제가 옛날에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한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셨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박수도 치고 아멘도 하고 좋아하고 그래놓고 이제 설교가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서 이제 설교자가 이제 교회 그 문에 서서 이제 설교 다 듣고 교인들이 나가면서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악수하고. 그럼 꼭 이런 할머니들이 있어요. 그래서 박사님, 아이고 참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놓고는 뭐라 그러냐? 박사님은 참 좋겠습니다. 그 왜 그래? 왜 박사님은 좋은데요? 박사님은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뭐요?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그걸 듣고 좋다고 박수까지 쳐놓고도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박사님 같은 분은 꼭 구원하시겠지요.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설교를 듣기는 들어서 박수까지 쳐놓고도 한쪽 귀로 들어와서 반대편 귀로 말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이 무조건적 사랑을 못 믿어요. 꼭, 그래서 뭐 조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거 다 기억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착하게 살면 구원해 주신다더라. 천국은. 그렇죠?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무조건 믿는다는 게, 그게 가장 쉬운 건데, 그게 제일 어려운 거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초점을 탁 맞추어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 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조건이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자꾸 깨달아야 돼. 반복해서. 마태복음 5장에 봐도 이렇게 돼 있고, 요한복음 4장에도, 다 전혀 조건이 없네. 이거를
자꾸 깨달을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아하,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로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무조건적인 구원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야 점점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생겨. 안 그러면 우리들의 그 조건적인 고약한 습관 때문에, 봉사도 해야 되고, 예배도 절대로 빠져먹지 말고, 꼭 참석해야 되고, 헌금도 꼭꼭 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조건적 생각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우리 유전자에 다 이렇게 DNA를 복구시켜서 자연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해놨다. 그래도 듣고 박수는 쳤는데 그게 내가 확실히 하나님이 치유해 하시게 되어 있구나. 내 유전자에 이미 그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구나. 그러면 나는 마음을 푹 놓을 수 있겠네. 그렇게는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잡신들이, 악령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그 지나간 40년, 50년, 60년 동안에 다 철저히 우리 머릿속에 뭐예요? 조건적으로 입력해 놓은 그 조건적 사고방식. 그게 쩔어가지고 우리가 내가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또 알고 보면 또 뭐예요? 안 믿고 있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펴서 공부를 하면서 그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 속에 나타나는 야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아, 그렇다면 나도 이제는 확신을 가져도 되겠구나. 이제 이거를 자꾸 반복하고 그리고 내가 배운 거를 하나님 잊지 않도록 꼭 기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가시면 점점 그게 믿음이 쌓여서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오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점점 깊어져요. 그렇게 되면 야, 그럼 나는 이미 내가 지금 현재 내 자신을 봐도 너무너무나 부족한데 이렇게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삼아 주셨네. 와, 이렇게 되면서 기뻐지고 평화가 생기고 그렇게 될 때 이제 이런 말을 자꾸 하고 싶었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놀라운 그 유전자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2부 세미나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서 정말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유전자, 손상된 유전자 하나하나를 복구시키기를 바랍니다.